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나무농단공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뭔가 가지고 싶다, 막 귀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농단공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이 비누로 농단공을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셔야 될건이 무궁화 전보비누, 비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성매직, 색상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각종 조각도, 이 중에서도 특히 제가 잘 쓰는 조각도는 이렇게 생긴 편칼이랑 환도예요. 이렇게 편칼은 쫀득이처럼 끝부분이 네모나게 툭 끊어져 있는 모양이고요. 요 환도는 끝부분이 이렇게 넓적한 칼날이 둥그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한 칼인데요. 이거 진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누 조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면서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음이 급할 때 깎으면 안 돼요. 마음이 엄청 여유로울 때 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덜 다쳐요. 근데 만약 다치기 싫다 하면 안 깎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준비물로 요런 아크릴물감 준비하시면 준비물은 끝! 하얗게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요거는 농담공을 깎기에 딱 좋은 재질이야. 하얗고 맨들맨들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이 위에 스케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하나 꿀팁! 제가 원데이 클래스 할 때도 그랬고 재작년에 비누조각 키트를 판매했을 때도 그런데 요 비누에 유성매직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불만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비누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유성매직을 가지고 최대한 살살살 그려야 됩니다. 살살살 그려야 돼요. 애기 귀를 파주듯이 엄청나게 살살 그려야 됩니다. 저는 애기 귀지를 파본 적은 없지만, 밑부분에 이렇게 단차를 줍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면, 측면. 자, 이제 이 아트 나이프를 가지고 여기 정면 외곽선부터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겉부분 외곽을 잘라냈으면 옆을 다시 그려줍니다. 네모네모 농단공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아트나이프로 반측면 잘라볼게요. 우선은 최대한 단순하게 몸통, 팔, 몸통, 팔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둥글게 처리를 합니다. 손 부분이 둥그러진 게 느껴지죠? 이렇게. 측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만 톡 흠집을 넣어서 이런 느낌으로 가랑이를 벌려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 겉부분들을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이제 물티슈로 박박 문질러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눈, 코, 입까지 그려주고 나면 세탁 비누로 깎은 농담곰 완성입니다. 단순한 비례의 귀여운 외형과 이를 바득바득 갈아대는 저 표정이 대비를 이루어서 이 작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여유롭게 마무리하느라 군데군데 묻어있는 물티슈 실밥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남아있고요. 또한 꼬리 역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꼬리를 남겨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